오늘 리뷰할 것은 카바야 식품왕구 브레이브검 시리즈 실버리온입니다. 실버리온은 황금용자 골드런에 등장하는 조연 용자고요. 세대의 용자가 합체해서 실버리온이라는 거대한 용자가 됩니다. 은색의 용자 로봇이에요. 이 프라모델에서는 은색이 좀 탁한 회색 톤으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원작과 조금 다른 인상을 주긴 하지만 그래도 변형 기믹 같은 것들이 참신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꽤 재미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메카를 보겠습니다. 먼저 Z 실버. Z 실버는 F-14 전투기 같은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가변 익도 재현이 되어 있어요. 변형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상태에 Z실버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스타실버. 스타실버는 경찰차, 패트롤카인데 실차와 많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경찰차 같지도 안 보이고 옆모습도 그렇게 경찰차 같지 않습니다. 별 모양 스티커로 금색 별을 재현하고 있고요. 바닥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드릴 실버. 드릴 실버는 드릴이 달린 드릴 차량입니다. 팔 부분에 게틀링 포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 실버는 로봇 형태로 변형했을 때 손이 없습니다. 손 위치에 게틀링이 달려 있어요. 원판 완구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클 형태의 주안점을 둔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Z 실버부터 변형하겠습니다. 기수를 잡고 다리를 살짝 늘리면 무릎이 좀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시리즈는 변형할 때마다 마구 부서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날개를 위로 올리고 머리를 당겨 올립니다. 스위치가 달려 있어요. 자, 이게 Z 실버입니다. 가슴 부분에 숫자 1이 써 있는데 로마자로 써 있어요. 그런데 머리 스위치 때문에 중간 부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약간 왼쪽 가슴 쪽에 치우친 상태로 1자가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숫자 1을 넣어 보겠다는 집념이 좋죠. 다음은 스타실버. 트랜스포. 다리를 펴고 두 개의 다리를 나눌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볼 조인트예요. 그리고 팔을 펴입니다. 팔을 펴면 어깨와 팔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화려하게 전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동체에 비해 어깨랑 다리가 길어서 언밸런스한 느낌은 있지만 변형이 그런대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아, 이 부분은 접어 놓아야겠죠. 합체했을 때 쓰는 주먹입니다. 가동성도 볼 조인트로 다리를 뻗을 수도 있고, 조금 이상한 곳에서 접히지만 무릎도 접히고, 팔은 축 하나로 가동하고, 숫자 2가 가슴에 그려져 있습니다. 작은 크기인데 손톱과 비교해서 엄청 작죠? 그런데 이목구비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정도의 몰드가 있어요. 그런 부분 참 재미있는 시리즈라고 봅니다. 다음은 드릴 실버. 드릴 실버 변형하겠습니다. 커버를 내리면 스커트가 되고 가슴이 되고 드릴 부분을 접습니다. 뾰족한 발이죠. 발이 드릴입니다. 그리고 게틀링 포가 손이고 동체를 전개해 보면 안쪽에 수납된 머리가 있어요. 회전시켜서 꺼내고 다시 닫습니다. 바이킹 같은 헬멧을 쓴 드릴 실버입니다. 어떻게 봐도 파워 캐릭이죠. 다리가 약간 벌어지기도 하고, 의도한 가동은 아닐 텐데, 제품 자체에 약간의 유격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리가 움직이고, 팔이 축으로 가동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퀄리티가 좀 좋아 보이죠. 약간 더 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숫자 3이 쓰여 있는 가슴.
옆 모양은 치명적입니다. 상자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이 녀석이 드릴 실버입니다. 그러면 새들의 용자가 하나로 합체하겠습니다. 백은 합체 실버리온. 거의 모든 합체는 변형을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발끝 부분에 있는 돌기를 가슴 양쪽에 끼웁니다. 그러면 합체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다음은 스타 실버. 스타 실버는 팔을 접고 이 상태에서 양 다리를 옆으로 쭉 펴입니다. 동체 안쪽에서도 펴져요. 이렇게 펴면 이 부분이 어깨와 상완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돌려서 밸런스를 잡아주고 뒤쪽에 수납되어 있는 머리를 접고 돌립니다. 정면을 향하도록 주먹도 꺼내주고 이렇게 팔 가동이 되는 거죠. 무릎 가동을 써서. 다음은 드릴 실버. 드릴 실버는 스쿼트를 다시 올리고 스쿼트를 올리다니 스쿼트를 올리고 드릴을 펴고 이 부분 무릎이 되는 거고요. 동체 전부를 들어 올리면 허벅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을 펴주고 뒤로 돌리면 머리를 수납합니다. 머리를 수납하면 배연구 디테일이자 합체 조인트인 돌기가 나오죠. 그러면 세대를 합체합니다. 여기에 보면 끼우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끼우면 허리가 연결됩니다. 허리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 게타 같네요. 그 다음 상체를 끼우는데 이 부분에 기역자 모양 돌기가 있어서 아래쪽 공간으로 파란색 판을 넣는 거죠. 이렇게 넣고 스타 실버 머리를 보면 뾰족한 뿔이 있죠. 가운데 모이칸 불처럼 생긴 거. 그것 전부를 덮어줄 수 있는 홈이 있거든요. 가슴판에 이대로 쭉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맞물리면 끼워지죠. 그렇게 하면 백은 합체 실버리온. 브레이브검 시리즈에서 조연 용자는 이거 하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제품입니다. 골드런을 제치고 실버리온이 나왔는데 퀄리티는 꽤 높아요. 얼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용자 로봇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얼굴이에요. 마징가 페이스 같은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가운데 파워스톤 옆에 달려있는 작은 보석들 있죠? 두 개씩 있는 거. 상당히 판타지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팔 가동은 이렇게 됩니다. 볼 조인트도 있고 축 관절도 있어서 앞으로 접어줄 수도 있고 그대로 옆으로 접을 수도 있고 다리는 항상 이렇죠? 하지만 무릎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동합니다. 무릎 가동도 되고 발목도 가동되고 수납되는 걸 사용하는 것 뿐이지만 발목도 가동되고 아주 역동적인 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레젠드라를 향해 달려가는 포즈입니다. 어깨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어깨 커버가 따로 움직이고 어깨 자체도 따로 관절이 하나 더 달려있어서 움직이고. 그런데 실버리온은 분리된 상태에서 3명의 용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합체시켜서 트라이 랜서와 트라이 실드를 만드는데 그게 메인 무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버리온도 또 한 명의 동료가 있어서 파이어 실버라는 동료와 나중에 갓 실버리온으로 합체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파이어 실버에
무장들을 포함시켜 주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매가 안 되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 실버리온이었습니다. 브레이브검 시리즈를 전부 집합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총 9대인데 그중 6대가 그레이트 합체로 2대당 1대로 합체하기 때문에 전부 합체시키면 이렇게 6대의 용자가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볼륨이 있어 보이죠? 실제로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슈퍼맨 이프라 용자왕 가오가이가, 슈퍼맨 이프라 파이팅 메카노이드 가오파이가, 이런 녀석들과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오가이가 두 대 정도로 가릴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지금 로봇이 6대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 그레이드 건담 같은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작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실버리온 리뷰를 끝으로 카바야 브레이브검 시리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중고 제품이 혹시 보이면 한번 구해서 만들어 볼 만한 제품이에요. 다만 가격이 좀 비싸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을 수가 있는데, 용자 시리즈는 앞으로 코토부키아나 아니면 반다이가 어쩌면 조금씩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